하이 여러분들, 부입니다. 저 오늘은 제가 사육하고 있는 굉장히 귀엽고 멋있고 사랑스러운 드워프 카이만, 바로 악어 친구 있지 않습니까? 그 친구가 어연 1년에서 2년 사이를 사육하면서 굉장히 독고다이로 외롭게 친구도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악어 친구를 만들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드워프 카이만은요, 제가 합법적으로 서류를 소식하고 근데 여러분들, 드워프 카이만 이 친구는요, 제가 합법적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사육하는 친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,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으로 저랑 함께 할 친구입니다. 그러면 바로 보러 가볼까요? 렛츠기리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, 얘예요? 네. 아까 이게 못 껐던데. 맞아요. 아까 전에 한 대 치우고 왔는데. 아, 이거 설정이시잖아요. 맞습니다. 안녕. 야, 왜 이렇게 커요, 얘? 좀 크죠. 아, 예, 우선 들어오세요. 네,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엄청 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지금 유튜버 생물탐험대님이세요. 네. 안녕하세요, 생물탐험대입니다. 우리 악어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 저기 뒤에 있는 악어랑 이제 해외에서 같이 온 동료라고 해야 되나? 네, 가족이에요. 친구, 네. 가족인데, 와, 겁나 크다. 그래도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아가 같지 않나요? 아니야. 네, 이쪽에 있거든요. 아, 여기 있어요? 네. 근데 얘는 조그매요. 아, 진짜요? 얘 진짜 크다. 그래도 좀 커 보이는데요? 지금 보시면은 근데 얘 친구 만들어준 게, 여기 도둑개가 있는데 도둑개 잘 같이 잘 살고 있고. 아,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나온 도둑개 맞나요? 네네네. 저기 도둑개 있죠. 아, 네. 도둑개도 같이 살 수 있구나. 아니, 도둑개가 악어 똥 잘 먹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얘는 아직 조금 있는데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. 근데 저희 악어랑은 좀 다른 게. 괜찮아, 가만히 있어. 친구 만나러 왔어. 우리 원래 친구잖아. 여기도 있네. 저도 진짜 오랜만에 만지는 거거든요. 친구 일로 와봐. 꼬다다다. 옳지. 우와.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오. 우와, 왜 이렇게 많이 컸냐, 너. 우와. 야, 그래도 한 손 핸들링이 되네요. 아, 얘는 조금 해가지고. 근데, 와, 크기 차이가. 우와. 아, 제 생각에 친구 못 알아볼 것 같은데. 살짝 내려놓을까요? 네. 안녕. 자, 친구야. 오오오오. 그래도 사이즈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, 그래도. 그 여러분들,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, 수입이 이제 해외에서 올 때 같이 온 동료고요. 근데 얘네들은 서로 이제 가족일 가능성이 커요. 같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큰데, 지금 성장 속도라든지 성별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. 오, 도망가네. 아, 도망가네. 미안해. 아이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어를 조금 저랑 좀 친하게 하고 싶은데, 사장님은 뭐 그런 노력 안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꺼내서 데리고 놀긴 하는데. 네네네. 데리고 논다기보다는 약간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, 역시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해외 보면은,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시면, 해외 보면은 이렇게 막 끌어안고 자고 막 계속 가족처럼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,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야야야야. 이거 가까이 붙이면 안 되겠다. 아, 무서워? 제 생각인데 얘네는 둘이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.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? 네네. 나중에 너 수컷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할래? 아니, 나랑 말고 얘랑. 아니, 숨었다. 부끄러워. 우선 저희 아이는 뒷다리 쪽이 이렇게 생겼는데,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, 얘가 길쭉 커서 그런가? 그러게요. 길이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, 이렇게 꼬리 두께라든지 두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명확하게 달라요. 근데 배 통통함은 또 비슷한 것 같거든요. 얼굴 사이즈, 그러니까 얼굴 덩치가 조금 더 있는 우리 악구가. 네. 그 정도여가지고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, 또 이렇게 길이 대보니까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네. 악어야. 악어야, 또 엄마 찾아? 아니, 먼지 먹었네. 저거 손 넣었다가 잘리겠다. 그리고 여러분들, 이 악어 친구들은 지금 합법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, 이 친구들은 저희가 사이즈가 많이 커져도 이제 안전하게 최대한 키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
지금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장갑만 끼고 하는데 나중에 대처를 잘 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만나봤는데 뭐 친구고 뭐고 그냥 서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여러분들 영양 결핍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잘 먹어요. 이것저것 핀키나 이제 곤충이나 뭐 물고기나 진짜 다양하게 엄청 잘 먹고 이제 핀셋 피딩도 가능한 시점인데 좀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.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친구가 못됐습니다. 안돼. 그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엄청 싫어하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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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가 좋아, 그치?